에이, 더요, 더! 더 듬뿍 뿌려주세요! 더? 네! 완전 빵이요! 아이고, 진짜 맛나다 맛나! 못 살아, 저게 뭐 맛있다고? 왜? 핫도그에 묻어있는 케첩이 얼마나 맛있는데! 자, 엄마도 한 입 해볼래? 아유, 뭐? 아유, 됐어, 더럽게 쓰리. 완벽해! 바로 이 옷이야! 못 살아! 아니, 방꼬리 이게 뭐야? 응? 아이, 가만, 너 그거 입게? 에이, 미미야, 그거 말고 다른 옷 입지 그래. 뭐? 엄마가 무슨 패션을 안다고. 아이고... 요것이? 네, 영업 3팀 최오들 과장입니다. 나예요, 여보. 도시락에 우유 넣어놨는데 알죠? 에, 알고 있지. 그거 잊지 말고 챙겨 먹으라고요. 당신 오늘 회식 있잖아.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도 참,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귀신이네, 귀신이야. 에이, 그렇잖아, 너 아주 신경 쓰여 죽겠어. 내가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상무님 회식만큼은 정말 싫다고. 어떡해요, 회사 생활이란 게 그런걸. 그러니까 우유 꼭 챙겨 먹으라고. 왜, 방송에서 그럽디다. 술 먹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알았어, 꼭 먹을게. 마시고 있겠지?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 응? 내 말 잘 들으면 뭐다? 아야, 살살해. 누나, 많이 아파. 엄살은, 그러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너만해! 엄만 딸이 아파 죽겠다는데 치료도 안 해줘? 그깟 걸 갖고 무슨 치료식이나. 있어봐라, 된장이나 좀 발라주게. 된장을? 무슨 국 끓여 먹을 일 있어? 됐다고! 누나, 그거 피야! 뭐? 아, 이거 케첩이야. 근데 왜 코에서 케첩이 나와? 왜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이고, 만나다 만나. 최자두, 그렇게 방정맞게 뛰지 말고 얌전히 좀 가. 저러다가 딱 넘어지지, 넘어져. 엄마도 참, 여긴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자두야! 아주 꼴 좋다. 그러게, 엄마가 뭐라든 넘어질 거라고 했지. 핫도그 어디 갔지? 내 핫도그! 으이구, 넌 이 와중에도 핫도그 생각이 나. 응? 어? 갑자기 왜 웃어? 이게 뭐야! 엄마가 자꾸만 넘어진다, 넘어진다 하니까 괜히 부정 타서 넘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아, 그만들 하세요. 아, 망했어, 망했어. 엄마 말이 들었어야 해. 누나, 무슨 일이야? 아니, 어제 드라마에서 전지현 이모가 땡땡이 옷을 입고 나왔길래 나도 이걸 입고 나갔었는데. 그런데? 뭐야 이게?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절대로 손해볼 일은 없다니까. 어? 잠깐만! 어? 이건 우리가 한 달 전에 먹은 김치찌개 국물 냄새인데. 엄마, 빨래 안 했지? 그래서 미미한테 다른 옷을 입고 가라고?
엄마가 그렇지 뭘. 아, 진짜 엄마 꼭 뭐든 엄마 유리한 대로만 생각을 한다니까. 어? 아빠 치킨 사 왔다. 우와 맛있겠다. 사실은 당신이 준 우유 덕분에 회식도 빠지고 집에 온 거야. 우유요? 냉장고에 있던 그거? 그거 유통기한 한참 지났네. 또 나선다 얘도 참. 며칠 정도 지난 건 괜찮아. 그럼 그렇지. 하루 종일 화장실 들락거리고 그러니까 상무님이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 에? 이게 아닌데. 그랬구나. 역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다니까. 이제 다들 알겠죠? 내 말만 잘 들으면 없던 복도 들어오고 좋은 일만 생깁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다들 참 뭘 그렇게 포장해. 엄마 그냥 날짜 지난 우유가 버리기 아까워서. 진짜 짜증나. 이제 우리 집은 완전 엄마 왕국이 됐다니까. 다른 집도 다 그래.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원래부터 잔소리 대마왕이었는데 이제 대대대 대마왕이 됐어. 우리 식구들 이제 엄마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야 해. 자두야,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 맞아. 어? 아, 그래? 언제부터? 다녀왔습니다. 어? 승기야! 아빠. 아, 승기야! 누나, 나 배가 아파. 엄마, 승기 왜 이래? 아유, 별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배탈 난 거겠지 뭐. 많이 아파 보이는데. 나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뭐 다른 거 집어 먹었겠지. 이러다가 금쪽 같은 엄마 아들 죽겠어. 빨리 병원 가보자. 배탈 조금 난 것 가지고 병원은 무슨. 글쎄, 엄마 말이 맞다니까. 엄마 말 듣고 뭐 잘못된 적 있니? 아이고, 우리 아가. 엄마가 이렇게 문질러주면 금방 나을 거예요. 우리 승기, 엄마 믿지? 네. 엄마 손은 약손, 애기 배는 똥배. 엄마 손. 바로 수술해야겠는데요. 급성 충수염입니다. 이 정도면 낮부터 배가 많이 아프다고 했을 텐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그럼 그게 배탈이. 어,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아팠을까. 선생님 말씀 들었죠? 배탈 얘긴 없는 거 보니까 내 덕분에 배탈은 다 나았나 봐요. 우리 승기 이제 안 아프지? 하나도 안 아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너희들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한 게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챙겨가. 에이 싫어, 귀찮단 말이야. 나도. 요것들아, 엄마가 기상청보다 정확하거든. 진짜 엄마 말 안 들을래? 네, 안 들을래요. 엄마 말 들었다가 멀쩡한 냉장 터지게. 뭐? 저게 진짜. 엄마, 나 심으려. 엄마. 어? 누룽지야, 엄마는 어딨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얼굴을 봐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거 봐라, 내 말 들어 나쁠 게 뭐야. 하여튼 우리 식구들은 나 없으면. 글쎄 우리 엄마, 엄마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아신다니까. 아마 우리가 비를 쫄딱 맞고 들어오면 그것 보라면서 좋아하실걸. 설마 그러시려고. 우리 엄마도 그렇지만 미미 너도 피곤하겠다.
말도 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촌스런 스타일로 다시 갈아입고 가야 한다니까. 엄마란 존재는 힘들어. 나왔어요. 사실 그렇잖아. 잔소리도 잔소리지만 엄만 우리한테 99%를 잘해주고도 남은 1% 때문에 인심을 잃는다니까. 맞아. 기승전! 자기 자랑! 오! 그래,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 응?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우리란다. 네? 생각을 해봐. 엄만 집에서 하루 종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청소하고 빨래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기면서 시간을 보내잖니?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우린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옳카니? 엄만 그냥 자기 노력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해주니까 스스로 하고 있는 거고. 아휴, 이 정도면 됐겠지? 역시 부부는 다르네요. 얘들아, 그럼 우리 엄마 들어오시면 기분 좀 맞춰드릴까? 그래, 그래. 특급 칭찬 좀 팍팍 날려드리자. 우와, 재밌겠다. 됐거든. 연기로 하는 칭찬 따위 안 듣고 만다. 엄마! 아, 여보, 언제부터 와 있었어? 소녀, 어머님이 너무 오시지 않아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안 그래도 저희 삼남매 막 나가서 찾아볼 참이었어와요. 아, 눈부셔. 정말 우리 엄마 맞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 아니야? 그만해라, 요것들아. 아, 사방님, 오늘은 우리끼리 오붓하게 삼겹살이나 구워 먹을까요? 자지? 삼겹살? 아, 괜히 라면 먹었어. 넌 라면이 좋다며? 아니에요.